지치거나 힘들 때 듣는 노래 중에 한 곡이에요. 아이유의 무릎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아마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마음일 때 듣고 계시는 노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가사에서 정말 위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기억을 해보면은 엄마나 할머니가 이렇게 머리카락 쓸어 넘겨주면서 자장자장 이렇게 해줬던 그때 그 시절이 참 그립기도 하고, 좀 요즘에 사실 잠을 많이 못 자고 하는데 잠을 좀 깊이 자면은 기분도 좋아지고 힐링이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전에 이 노래를 들으면서 이렇게 누워있으면은 오늘 하루도 정리가 되면서 굉장히 힐링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우리 솔의 머물러 있는 것 또한 아름다울 수 있는 것. 제목이 굉장히 깁니다. 네, 우리 또 사파이어 멤버죠. 솔이 최근에 냈던 앨범인데 정규 앨범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수록곡 하나하나 다 너무너무 좋은데 특히 이 노래 가사도 너무 좋고 워낙 이 솔의 음색 자체가 그냥 듣고만 있어도 행복하고 힐링이 되거든요. 그래서 솔의 이 노래도 많이 듣고 최근에 굉장히 많이 빠져있는 뉴진스의 하이보이. 이 뮤진스라는 팀이 처음에 나왔을 때부터 지금까지도 시간이 꽤 흘렀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제 플레이리스트에 있고요. 뮤진스 친구들을 보면 그냥 너무 행복해져요. 찾아 듣게 되는 것 같아요. 기분이 너무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아이유의 스트로베리. 네. 그러니까 아이유 씨는 참 가사를 너무너무 잘 쓰시잖아요. 기존에 없던 말을 새로운 말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표현하는 것도 너무 신선하고, 요즘 같은 계절에 운전하면서 듣고 이러기 참 편안하고 좋더라고요. 워낙 아이유 씨의 그 음색이 또 듣고만 있어도 그냥 편안해지는 그런 목소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가을 하면은 빠른 템포의 곡보다는 좀 템포가 느린 곡들 위주로 많이 듣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문세 선배님의 가로수 그날을 선택했어요. 이 곡에서 주는 이 분위기 자체가 가을 그 자체 아닌가. 네, 너무 좋고, 앨범 자켓이 옛날 거라 그런지 되게 빈티지하고 유니크하네요. 선생님 되게 젊으셨을 때인 것 같은데, 가을에도 특별히 많이 듣긴 하지만 종종 노래방 가면은 노래도 부르고 되게 좋아하는 노래예요. 이거 몽종신 선배님의 구매한 밤. 이것도 너무너무 가사가 좋은 곡 중에 한 곡인데, 가을하면 또 산책하기 굉장히 좋잖아요. 저도 이제 시간 있을 때마다 아이랑 같이 산책도 하고 이렇게 걸으면서 여기저기 막 둘러보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물론 이 노래 자체 이별 노래이긴 하지만 멜로디도 너무 예쁘고 해서 동네 한 바퀴 쓱 돌면서 주변도 둘러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가을은 산책의 계절이잖아요. 여러분들도 많이 걸으세요. 또 잔나비의 가을밤에 든 생각이라는 노래입니다. 또 같은 나비거든요. 잔나비 친구들 굉장히 좋아하고 음색 자체가 너무 좋고 가사 자체가 너무 좋아서 정말 이 가을밤에 들으시면 딱 좋을 그런 곡입니다. 여러분들 가을밤에 산책하시면서 또는 뭐 잠자리 들기 전에 언제든 좋으니까 같이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처음 외국 아티스트의 노래를 접했던 게 휘트니 휴스턴이었어요. 어렸을 때 엄마가 무슨 앨범을 사오셨는데 거기에 들어있던 수록곡 중에 하나가 Greatest Love of All 이라는 노래였는데, 그 이후로 휘트니 휴스턴을 너무 좋아하게 되어서 모든 앨범을 다 찾아서 듣고 그랬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휘트니 휴스턴의 Saving All My Love For You 라는 노래인데,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노래가 너무 하고 싶어서 실용음악과가 있는 고등학교에 가고 싶었어요. 그때 오디션 곡으로 불렀던 노래가 휘트니 휴스턴의 Saving All My Love For You라는 노래예요. Oh, I'm saving all my love, cause I'm saving all my love, saving all my love for you. 갑자기 너무 부르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저의 인생곡이고 아직까지도 정말 우리 휘트니 휴스턴을 그리워하는 전 세계에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찾아 듣고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일단은 신곡이 나왔잖아요. 봄별꽃은 무조건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잘된 일이야 라는 노래를 꼭 들려드리고 싶어요. 이 노래는 그때 당시 이제 앨범 나왔을 때 정말 뭐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지금까지도 제가 공연장에서 부를 때 같이 많이 따라 불러주시고 기억을 해주셔서 부를 때마다 너무 행복해지는 그런 노래거든요. 공연이면은 떼창을 또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 노래 중에 떼창을 할 수 있는 곡이 집에 안 갈래. 이 노래를 같이 여러분들과 부르면서 정말 집에 가기 싫은 마음을 담아서 열심히 한번 불러보고 싶습니다. 얼른 여러분들 만나고 싶어요.